코바늘로 처음에 편물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됩니다. 이쪽은 편물을 위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는 원형으로 늘려가는 방식이에요. 이첫 번째 편물을 위로 올리는 방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사슬코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서 한 단을 올리기 위해 기둥 사슬을 하나 만들어 줄 텐데요. 기둥 사슬. 편물을 올리기 위해서 기초 공사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기둥 사슬을 만들고 여기에 짧은뜨기를 진행해 볼 거예요. 짧은뜨기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여기에 코가 하나 생기는 건데요. 이 코는 기둥사슬과 같이 하나로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짧은뜨기를 한 코당 하나씩 계속 넣어주면 또 여기에서 끝나게 되겠죠? 그러면 끝나는 부분에서 또다시 기둥사슬을 세워주시고, 다음에 이 만들어진 코에 다시 짧은뜨기를 해주면서 편물을 쌓아주시면 이런 방식대로 진행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위로 올리는 방식 하는지 실전으로 보여드릴게요. 사슬 10개를 뜬 상태에서 기둥 사슬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기둥 사슬. 바늘에 걸려 있는 지금 이 링은 코가 아니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부분이 코예요. 네, 지금 한 거는 기둥사슬이기 때문에 코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기둥사슬 바로 옆에 있었던 이 V자 모양이 열 번째 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을 생략해주고 이열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해볼게요. 짧은뜨기는 바늘이 바로 이 윗줄, 코 윗줄에 들어가서 그 다음 실이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에 걸려있기 때문에 바늘이 들어갔을 때 바늘 위로 실이 올라와 있어요. 이 실을 갈고리로 낚아채서 말씀드렸죠. 이 시옷자 부분, 이 집게손가락으로 잡아당겨주면서 바늘을 빼고, 그 다음 바늘에 두 줄이 걸쳐졌으면 바늘을 넣고 돌려서 이 갈고리 부분이 아래로 들어오게 두 줄을 한 번에 빼주면 이게 짧은뜨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이 기둥사슬은 말 그대로 이 짧은뜨기랑 같은 높이로 기둥이 만들어진 거고,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짧은뜨기의 코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두 줄이 걸려있는 바로 옆 코, 여기에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와서 빼주고, 두 줄이 됐으면 잡아 당겨 볼게요. 자, 그러면 짧은뜨기가 지금 한 코에 하나씩 들어간 모양입니다. 자, 계속해서 해볼게요. 또다시 지금 들어간 코 잡아 당겨 보면은 바로 옆코 나오죠? 이 옆코에 바늘 넣고 실을 가지고 와서 두 줄이 되면 한 번에 떠주기.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끝까지 넣어줘 볼게요. 이제 여기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둥 사슬을 하나 세워줘야겠죠. 그러면 편물을 뒤집어서 기둥을 하나 세워줄 거고요. 이거는 코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기둥은 코가 아니에요. 자,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또 이런 코 모양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사슬 했을 때랑 똑같이 V자 모양들이 나왔죠. 자, 10개인지 한번 세워볼까요? 이거 기둥 사슬 제외하고 여기 처음 V자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 10번째 기둥에 붙어있는 요첫 번째 V코 이거 하나 통째로 다 잡아서 이렇게 바늘을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두 줄을 한 번에 잡고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실을 빼서 가지고 나오면 두 줄이 되죠. 여기서 짧은뜨기.
또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이 V자 모양에 한 번에 바늘을 넣고 그 다음 실을 가지고 나오면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서 마지막 코까지 두 줄을 한 번에 잡아서 두 줄 해주면 선물이 이렇게 두 단이 쌓인 겁니다. 첫 번째 단, 그리고 그 위에 두 번째 단. 또 위에서 보면 코들이 보이겠죠? 이런 방식으로 또 돌려서 기둥을 만들고 이 안으로 두 코씩 집어 넣으면서 짧은뜨기를 해주게 되면 편물이 위로 올라가면서 쌓이겠죠? 이렇게 해주는 방식이 사각형 뜨기의 기초 방식입니다.